어느 방향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색깔과 이 모양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자연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한라산과 산방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 동백나무로 유명한 곳인데요. 겨울에 꽃이 피는 동백을 즐기기엔 아직은 이른 계절. 지금 보여주고 싶은 정원은 따로 있다는데요. 거짓말처럼 눈앞에 가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여름엔 수국이고 겨울엔 동백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보여주는 걸 찾다가 보여드릴 만한 걸 찾다가 이제 그라스, 제주엔 억새도 많고 해서 억새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억새와 이제 어울릴 만한 팜파스와 이런 것들, 제주 억새 그런 것들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제주의 가을을 상징하는 억새뿐 아니라 다양한 그라스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종류만도 무려 50여 종이나 됩니다. 가을은 두 번째 봄이라고 했던가요? 가을 정원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그라스의 매력에 눈을 뜬 덕분입니다. 한 19년 요쯤부터 이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식물을 가꾸는 것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정원을 꾸미고 하면서 처음에는 꽃에 관심이 많던 분들이 이제 정원에 관심이 가고 이제 외국의 그런 정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라스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됐습니다.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라스들은 새가 남아있으면 겨울까지도 계속 이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 사람보다 키가 큰 팜파스인데요. 가장 먼저 가을을 알리는 녀석이기도 하죠. 이게 팜파스고요. 지금 계절에서 제일 임팩트 있게 펴있는 그라스입니다. 지금 이 팜파스가 조금 일찍 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 이제 새가 터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얘처럼 이렇게 있다가 퍼져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조금 나온 편이고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밑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파리 이 줄기에서 이렇게 꽃처럼 이게 나와 버립니다. 그라스는 줄기가 터지면서 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꽃이 핀다는 말 대신 새가 터진다라고 합니다. 은백색의 탐스러운 꽃이 푸른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즘이 가장 보기 좋은 시기죠. 이쪽은 팜파스가 조금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낮아 보이잖아요. 이게 외성 팜파스예요. 키가 조금 낮아서 사진 찍기에 되게 좋습니다. 처음에 심었던 뭐 무늬물대 같은 경우는 정말 2m, 3m까지 커서 사진을 찍을 때 안 찍히니까 저희가 좀 뺀 것도 있고요. 너무 키가 크거나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다 바꾸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키가 좀 작은 종류들을 찾아서 위치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 있어 보이게끔 그렇게 저희가 식물을 이렇게 골라서 식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들쭉날쭉했던 거군요. 눈에 띄는 억새와 팜파스 말고도 식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정원사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핑크뮬리가 새가 터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스크령인데 여기가 식재하지 않은 공간인데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지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닝라이트고요. 그리고 여기 야고라는 식물이 있네요. 야고는 억새과의 식물 밑에 이렇게 기생하는 식물로
쉽게 보지는 못하는 식물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지금 여기가 멜리니스 사바나가 지금 있네요. 멜리니스 사바나가 지금 새가 터지고 있고, 요거는 브리치트리차 새풀이라는 아이인데요. 약간 직립해서 나오는 새 모양이 팜파스와는 다른 형태로 지금 생겼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여서 여기에 심었습니다. 요 브리치트리차 새풀은 우리나라 토종 새풀에서 약간 변이된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이 식물의 고향이 우리나라라니 놀랍고 반가운데요. 깃털처럼 생긴 이삭이 햇살을 품고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럽습니다. 대주억새 같은 경우는 자연발화돼서 여기저기서 막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주억새를 곳곳에 심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발화돼서 씨가 날려서 딴 데 엉뚱한 데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예종으로 들어온 것들은 수입종들은 약간 그 생육이 조금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라스라고 해서 관리가 쉬운 건 아닌데요. 어느 게 그라스고 어느 게 풀인지 구분이 어려운 탓에 잡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옆으로 퍼지는 사초들은 생육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처음엔 저희가 조그만 애들을 데려와서 심으니까 막 간격도 되게 막 10cm, 15cm 간격으로 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라다 보면 그 안에서 막 균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겨서 무너지고 썩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요. 계속 오래 있으면 이 식물의 생육을 계속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켜봤으니까 얘가 어떻게 자라고 얘는 3년 뒤면은 다시 밥을 잘라서 분할해서 다시 심어줘야 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지금 18년 이후로 해서 매해 부분씩 다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라스 정원 옆으론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라스 사이사이에 꽃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라스에 어울리는 초화들을 선별한 건데요. 종류가 100여 종에 달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라스만 하다가 이제 너무 초록초록하니까 이제 초화도 같이 넣어서 그라스와 어우러지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심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스 같은 경우는 새 형태가 비슷비슷하고 색깔도 다 이제 약간 비슷비슷한데 초화가 들어갈 경우에는 색감을 좀 더 다채롭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그래서 노랑, 뭐 빨강, 주황, 파랑, 보라 이런 색깔들이 지금 이쪽에는 다 지금 같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지만 꽃을 보면 행복해지는 건 모두들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이쪽은 젊은 층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꽃이 약간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저쪽은 이제 풍경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약간 좀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모여봐 이래가지고 같이 찍으시고, 이쪽은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약간 좀 포토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찍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색의 가을꽃이 만발했는데요. 노란 루드베키아가 환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는 하얀색 구절초가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한 번에 보기엔 같은 종류 같지만 애기 루드베키아 두 종이 지금 혼식되어 있고, 그 뒤에 이 노란색과 반대적인 완전히 보라색깔의 이 루브럼, 스크랑 루브럼이 있고요. 뒤에 이제 저쪽으로 널리는 팜파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화와 함께 그라스를 어울리게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식재해서, 요건 지금 이제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 있는 에키네시아고요.
그리고 이제 한창 이제 색깔이 약간 연분홍빛인데 점점 가을 겨울 될수록 이제 완전 진한 분홍색으로 바뀔 큰꽁의 비름이고요. 얘는 꽃이 안 폈을 때도 잎이 되게 이쁜 식물이어서 정원에 심으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식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색이 지금 약간 연분홍색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찐분황이 되고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붉은색을 띠는 식물입니다. 이름도 특이한 큰꽁의 비름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눈에 익은 꽃들도 그라스 정원에서 만나니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그라스가 더 생육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초화보다는. 그래서 그라스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초화를 심어 놓는데 그게 자라나기 전에 그라스한테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해 오래서 심었거나 이렇게 좀 심은 지 얼마 안된 것들은 자리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한여름을 보내기엔 조금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무너졌다가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또 토닥여주고 이제 키우면 다시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밀식을 했다가 솎아내고 계속 가드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저희는 그런 여건입니다. 습한 날씨로 무너진 꽃들을 정리한 자리가 아직 듬성듬성 남아있는데요. 습기에 강한 다른 꽃을 심을 줄 알았더니 큰꽁의 비름을 다시 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안덕에 조금 약간 습한 경우가 많아서 여름에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큰꽁의 비름인데 이거는 원래 물을 많이 안 좋아하는 식물인데 저희가 여름에 자리 잡았던 것들은 잘 자랐지만 좀 자리를 못 잡아서 무너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랐을 때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식재 할 때 얘 다시 추가로 갖고 와서 지금 식재하는 겁니다. 이 안덕이라는 이 상황이 서귀포랑도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온도도 다르고 약간 비 오는 것도 다르고 여기가 엄청 습한 지역이어서 그에 맞는 식물들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식물도 이제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서 이게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찾아가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항상 계속 관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장마도 지났으니 이번엔 건강히 잘 자라주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집에서 그라스 정원을 가꾸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키 작은 억새류. 근데 키가 작았는데 약간 요즘은 색깔 있는 억새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류나 뭐 수쿠령이나 그런 거 이렇게 몇 개 심어주시고 그 앞에 사이사이에 작은 초화들을 조금씩 놓으면 되게 이쁜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지만 아직은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 정원사는 다가올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지금부터도 지금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을로 갈수록 지금 이 식물들이 색이 바뀌게 될 거예요. 단풍이 들면서 붉은색으로 나오게 되고 이 새 터진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씨가 연그러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그 처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가을 되면은 하늘도 가을 되면은 이제 맑고 높은 하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해가 뉘엿뉘엿 빨리 지게 되니까 그 해 지는 그 노을 지는 풍경과 함께 그라스가 어우러지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멋있어질 겁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정원. 가을과 함께 깊고 풍성해질 그라스 정원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